식사 후 다시 자두밭에 나온 영섭씨. 이 밭엔 아직 수확전인 자두가 따닥따닥 열렸는데요. 과실이 많아서일까요? 나무 곳곳에 두꺼운 지지대가 세워져 있습니다. 비계, 우리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를 이용해서 Y자 위에 이제 거꾸로 봤을 때 Y자 모양으로 자두를 키우는 겁니다. 자두 묘목을 심은 후 직접 설계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까지 직접 Y자 지지대를 세웠답니다. 이 설치물이 자두 농사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? 공산품처럼 자두를 균등하게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영양 공급도 좋고 햇빛도 잘 보고, 그래서 우리가 Y자를 설치할 때 45도 각도로 만들기 때문에 수확량을 월등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 Y자가 있음으로 해서 최소 수확량의 3, 40%는 증가합니다. 구전업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, Y자 시설로 생산력과 품질을 높여라.